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조그만 현장에 철근을 내리러 왔어요. 큰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차 내렸는데 이번에는 한번 어느 정도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차가 와 있죠? 저는 이제 아침 일찍 예약하면은 그 현장에는 미리 갑니다. 한 2, 30분 전에 벌써 미리 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오면은 후딱 내리고 다음 일을 준비하는데 이곳은 또 이제 더 일찍 와 계시네요. 우리 철근을 싣고 온 사장님은 저보다 또 더 부지런하세요. 오늘 철근은 굵직굵직한 철근이에요. 한 19mm짜리 철근인데 요런 거는 작업하기가 편하죠. 지게차로 떠도 많이 처지지 않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나 역시 철근은 철근이죠. 이 철근은 가장 중요한 게 센터를 또 잘 잡아야 되죠. 센터 잘못 잡으면은 철근은 역시 또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센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저 중간에 지지대를 왼쪽 발로 붙여서 들어가면 돼요. 이게 이제 장마철 기간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요 시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안 오면은 작업하기가 좋아요. 땅도 나쁘지 않고 땅도 좋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좋죠. 이걸 제 지게차로 이거 두 다발 정도는 뭐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발끝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또 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한 다발씩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쁜 일도 없는데 급하게 두 개씩 내리다가 무거울수록 지게차는 더 많은 리스크를 안게 되죠. 하나씩 작업하는 게 편하죠. 물론 뭐 짐이 많고 그러면 빨리빨리 내리면 좋겠는데 지금은 시간이 널널합니다. 아침 굉장히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리면은 바로 앞에서 내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앞에다가 자 이곳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끝이죠. 더 많이 들어가면 빠집니다. 이곳은 지금 철근 위치는 흙을 대메우기 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게차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 폼 내리면서 들어가 보니까 푹 들어가더라고요. 지게차가. 저거 이제 폼, 유로폼 내린 영상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다음 기회에 유로폼 하차한 영상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되도록이면 뭐 올리는 게 좋겠죠. 이곳은 이제 주유소 있는 현장인데 옆에 충전소, 전기 충전소도 짓고 또 카페 같은 휴게소도 짓고 그런 작은 현장이에요. 자,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죠. 혹시나 만약에 제가 다음 예약이 시간이 빡빡하다, 촉박하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다 하더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급할지라도 페이크라 그러죠. 절대 급한 척 하지 마세요. 급하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분명 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항상 차분하게 절대 급하게 할 거 없죠. 뭐 빨리 한다고 잘한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몇 개 되지도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짐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높여야 되지만 이렇게 별로 양이 되지 않는 데서는 더 차분하게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상 안 줍니다. 이건 이제 하차할 때 되도록이면 철근은 옆에를 쭉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이분들도 작업하기 좀 훨씬 편리하죠. 잘 철근을 똑바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데,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바쁠 때 그때는 이제 그걸 맞춰줄 시간이 없는 거죠. 그걸 못 맞출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분하게 할 때는 천천히 철근을 정확히 맞춰주는 게 좋아요. 확실히 철근이 굵으니까 처지지가 않죠. 이게 철근이 가는 철근이면 이게 높이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좌우로 양옆이 처지기 때문에 땅에 질질 끌려요. 그래서 질질 끌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높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많이 처지지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지만 많이 안 처졌죠. 이렇게 이런 철근들은 작업하기가 아주 편리한 철근이죠. 자, 지금 제 지게차를 보시면은 이 3단 올라가는 호수가 갈라져 있고 다 부서져 있죠. 저게 이제 경화됐다 그러죠. 경화된 거예요. 가죽이나 이런 호수 같은 것들은 햇빛과 또는 비 맞고 막 이렇게 가혹한 조건에서 있다 보니까 경화가 되게 돼 있어요. 경화가 되면 저게 부서져 버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호스는 제가 교체했을 때부터 경화가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로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쓰다가 이제 터지면은 다시 교체해 준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몇 년째 쓰고 있는데 보기에는 안 좋지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눈에 거슬리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저도 제 동영상 보다 보면 그게 눈에 다 띄잖아요. 저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걸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밸브 부분 이런 곳으로 주로 새거든요. 호스는 이 고압호스는 거의 철심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새는 건 아닙니다. 겉에 고무만 경화된 거죠. 하나의 저것도 보호장치인데 저까지 경화되지 않고 탄탄했으면 좋았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터질 때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저게 갑자기 터진다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니죠. 미리 터지지도 않은 거를 교체할 순 없잖아요. 예전에 그 3단 지게차 작업할 때 목재를 한 다발을 들고 2층으로 높이 올려줬어요. 높이 올려줬는데 이 지게발이 자꾸 내려오는 거 보니까 아래쪽이 터져서 높이 들면은 그곳으로 이 오일이 빠져버리니까 압이 새면서 지게발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때 한번 시급했었죠. 자,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거 눈에 굉장히 저도 가시예요. 사실은 되게 가시인데 아직까지 뭐 별다른 징조가 없기 때문에 매일 살피곤 있습니다. 혹시 어디 조금이라도 보이는가 해서. 저 유압이라는 게 엄청난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바늘구멍 같은 구멍만 있어도 오일이 엄청나게 솟아나오죠. 분수처럼 솟아나옵니다. 자, 이제 철근 하차 작업, 간단한 철근 하차 작업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철에도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게차가 일은 충분히 있는데 일을 하기가 굉장히 좀 괴로워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여러 가지 괴롭게 하죠. 일단은 시야가 안 좋아져요. 비로 인해서 이 유리창이 깨끗하지가 못하죠. 깨끗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야도 안 좋아지고 또 미끄럽습니다. 물건을 들게 되면 지게발이 미끄러워요. 지게발 자체가 미끄럽기 때문에 작업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땅이 빠져버려요. 땅이 비를 많이 머금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 물러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평상시 때는 잘 가던 길도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도로 다니다 보면 포트홀이라고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런 도로가 비가 많이 온다 보면 푹 파이거나 이러는 거 다 그게 그런 현상이죠. 밑에 땅이 주저앉으니까 이 아스팔트도 막 파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비가 오면은 장마철에는 더
더욱더 바짝 신경을 써서 지게차를 운영을 해야 되죠. 어쨌든 오늘도 또 안전하게 간단한 작업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돈들 많이 버세요.